난 외롭게 자랐다. 아니 어쩌면 우리 새엄마가 더 외롭게 살았는지 모를 일이다.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아빠는 내가 6살이 되던 해에 죽었다고 한다. 나를 낳아준 친엄마는 쥐꼬리만한 월급에 툭하면 부대에서 훈련이라고 집을 비우는 아빠 몰래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도망을 갔다고 한다. 피덩이였던 나를 혼자 키울 수 없었던 아빠는 급하게 지금의 새엄마와 나를 친아들처럼 키워준다는 조건으로 재혼을 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아빠는 군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중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을 하여 죽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활비에 대한 걱정이나 내 교육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아들과 단 둘이 살아야 한다는 외로움은 아마 나보다 컸을 것이다. 하사관이었기에 집도 우리 집이 아니라 부대 근처에 새를 얻어 살고 있었고 아빠가 죽자 새엄마는 외갓집 근처에 방을 얻어 나와 살았다. 내 생각으로 아빠가 죽어 연금이 안 나왔다면 아마 새엄마는 재혼을 하였어도 몇 번은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매달 연금이 꼬박꼬박 나오고 나의 등록금도 대학을 졸업을 할 때까지 나온다는데 굳이 재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는 것이 새엄마의 말이었다. 다만 집이 없었기에 단칸방을 전전해야 하는 불편함이 문제였다. 당시 새엄마는 집에서 놀고 연금으로 생활만 하는 것보다는 한 푼이라도 더 벌어 집 같은 집이 아니라도 번듯한 우리 집을 가져보려고 인근 식당에 나가서 설거지를 하였다. 그러다 보니 새엄마는 집에 오면 녹초가 되어 있었고 그런 몸으로도 소주를 마셨고 마사다 말고 이불도 펴지 않고 잠이 드는 수가 많았다.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서 얼마 안 가 새엄마는 번듯한 2층 집을 하나 샀다. 1층은 미용실하고 양품점을 하는 가게를 하겠다는 사람에게 세를 놓고 2층은 전부 우리가 사용하였다. 살림이 풍족하여 진 것이었다. 하지만 새엄마의 욕심은 끝이 없었다. 더 벌어야 한다며 계속 식당에서 일을 하였다. 그리고 돈이 모이면 모이는 대로 땅이나 집을 샀다. 새엄마가 헐값에 산 땅이나 집은 새엄마 손에 들어만 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료만 받아도 살 수가 있었을 정도였지만 새엄마의 재테크는 멈출 줄을 몰랐다. 고등학교 2학년에 올랐을 때는 2층이던 우리 집이 5층 건물로 건축하여 바뀐 상태였다. 고등학교 때 난 새엄마 모르게 사고를 치고 말았다. 당시 지금의 마누라를 알게 된 것이었다. 당시 진숙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아이는 자기 엄마가 우리 1층에서 양품점을 운영하였다. 요즘은 지천으로 깔린 것이 컴퓨터이지만 당시에 컴퓨터를 가졌다는 것은 부의 상징이기도 하였다. 그런 컴퓨터가 우리 집에 있었다. 그걸 진숙이도 알고 있었고 내가 양품점 앞을 지나 집으로 올라가려면 언제 옆에 붙었는지 붙어서 컴퓨터를 하는 것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통사정을 하였다. 처음엔 난 진숙이를 여자로 보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컴퓨터를 하다 말고 급하게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진숙이가 내 대신에 컴퓨터 게임을 아주 능숙하게 하고 있었다. 내가 하던 것을 어깨 너머로 배웠고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해보고 있었던 것이었다. 한참 열을 올리고 게임을 하는데 차마 비키라고 하기 뭐하여 뒤에서 지켜보다가 나도 모르게 진숙이를 보았고 나에게 진숙이를 여자로 보게 만들고 말았던 것이다. 오빠 이런 것은 결혼을 한 사람들끼리 한다고 하던데? 진숙이가 홍조를 띤 얼굴로 나를 보고 물었다. 너랑 나랑 나이가 들면 하면 되잖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하였다. 결국 그 말이 화근이 되어 결혼을 하게 되어 버렸다. 정말 나랑 결혼할 거야? 이미 진숙이도 우리 집이 부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물었던 것이었다. 얼마 안 되어 진숙이 엄마가 진숙이와 내가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서 새엄마에게 책임을 지라고 윽박지르자 진숙이가 졸업을 하면 바로 혼인을 시키자고 합의를 하게 되었다. 진숙이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해 3월에 난 대학생 신분으로 진숙이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였다.
그때 이미 진숙이는 홀몸이 아니었고 그해 여름에 난 대학생 신분으로 딸아이 아빠가 되었고 2년 후 난 다시 아들을 보게 되어서 일남일녀의 아빠가 되었다. 결혼을 하고 살면서도 난 항상 새엄마에 대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았다. 아들로서 새엄마에게 했던 못된 행동에 대해서 말이다. 하지만 마누라가 있는 데서 그런 이야기를 새엄마에게 하고 용서를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런데 올해 초 딸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자 아이 엄마가 조기 교육의 필요성을 예전부터 강조하더니 딸과 아들을 데리고 호주로 가서 아이들을 호주의 학교에 입학을 시키고 아이들을 보살피게 되자 집에는 새엄마와 나만 남게 되었다. 4월 하순 아버지 제삿날이었다. 난 아버지 제삿날 음복을 하면서 새엄마에게 용서를 빌기로 작정을 하였다. 호호호. 아범. 대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지. 제사를 모시고 음복을 하고 무릎을 꿇고 엄마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자 엄마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웃으며 물었다. 이 하고 대답을 하자. 호호호. 이상하게 너희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 나를 품더니 그게 아니라 아범 장남이 꿈이 되었었구나. 호호호. 신기하기도 해라 하고 말하며 제사상 위에 오른 군복을 입은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보며 웃었다. 죄송합니다. 새엄마 하고 말하자 어쩜 아범은 아버지를 그렇게 닮았니? 새엄마가 손을 얹고 말하기에 내 영문을 모르는 나는 토끼 눈을 하고 새엄마를 보자. 사실 내 아버지는 나를 고등학교 졸업장도 못하게 고등학교 2학년 때 강제로 나를 범하였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빠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 것이었다. 새엄마 나이가 어린 것이 이상하게 생각하였으면서도 묻지 못하였던 것에 대한 궁금증을 일시에 날려보내게 하였다. 정말 호호호. 비싼 밥 먹고 허튼 소리 하겠니? 그래서 어머니 너와 만났다는 너희 장모 말에 고등학교는 졸업을 하고 혼인시키자고 한 거지. 그렇게 좋았는데 어멈 애들 데리고 호주 가고는 어쩌니? 새엄마가 물었다. 술집 여자나 노래 연습장 도우미들과 가끔 만나요. 새엄마가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아들 도리로 거짓말은 차마 할 수가 없었다. 아니 뭐라고? 그러다가 어멈에게 뭐라고 변명하게 새엄마의 눈이 이번에는 토끼 눈으로 변하였다. 요즘 장가 못 가는 남자가 허다한데 누가 측실 노릇을 하려고 들겠어요 하고 말하자 호호호. 그건 그래 하고 말하더니 아버지의 영정을 뚫어지라고 쳐다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아범아, 내가 그 여자들 대신하기엔 너무 늙었지? 새엄마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왔다. 뭐라고요? 나의 토끼 눈은 더 커지고 있었다. 내가 너무 늙지 않았냐고? 새엄마랑 그러기엔 내가 너무 늙었지 말하면서 어설픈 미소를 지어 보였다. 새엄마 정말이야 다시 물었다. 호호호. 비싼 밥 먹고 허튼 소리 하겠니? 새엄마의 말은 단호해 보이기까지 하였다. 지금까지 돌아가신 아버지만 바라보며 혼자 살아온 새엄마가 너무 안타깝게 평소에도 생각이 들었었다. 난 새엄마에게 뭐라도 해줘야 할 것 같았다. 난 결심했다. 옌 아무리 그렇지만 아버지 제사상 앞에서는 뭐 하자니? 새엄마가 일어나며 눈을 흘기며 말하였다. 아차 싶었다. 나와 새엄마는 아버지의 제사상을 조심스럽게 물렸다. 평소 안방인 새엄마 방벽에 걸어두던 아버지 영정을 새엄마는 장롱 속으로 넣어버렸다.